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통삼겹의 매운 쭈꾸미 먹어보겠습니다. 우선 통삼겹입니다. 와, 진짜 길죠? 너무 길어서 한 번에 구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잘라줬고요. 5분씩 앞뒤로 구워줬습니다. 위에 있는 지방도 노릇노릇한 게 아주 잘 익은 것 같네요. 이 중에서 반 개는 통으로 먹고 나머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줬는데요. 비주얼 진짜 좋지 않나요? 이 고소한 냄새가 화면 밖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쭈꾸미는 제가 즐겨 먹는 핵이득 화끈 쭈꾸미로 준비했습니다. 제가 쭈꾸미를 좋아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먹어봤는데 여기가 가격과 맛 모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. 그래서 냉동실에 한 팩씩은 꼭 채워놓고 있습니다. 아 참,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드시게 되면 꼭 매운맛으로 주문하세요. 왜 그런지는 이따가 먹으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쭈꾸미 조리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.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잘 해동된 쭈꾸미를 부어주세요. 그리고 중불에서 잘 볶아주시면 되는데요. 처음 부었을 때 쭈꾸미 크기를 잘 봐두셨다가 한 80% 정도로 크기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불을 꺼주세요. 이 정도만 익혀줘야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쭈꾸미를 드실 수 있습니다. 너무 오래 익히면 질겨지거든요. 그리고 쭈꾸미를 먹을 때는 마요네즈가 필수죠. 마요네즈 듬뿍 짜서 준비해줬고요. 쌈무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음식들 쌈채소와 함께 야무지게 싸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는 당연히 볶음밥이죠. 비주얼과 맛 모두 끝내주게 만들어서 볶아 먹을 테니까요.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쭈꾸미 먼저. 진짜 너무 맛있다. 아니, 매콤한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? 원래 그 대패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데 저는 이제 소리를 위해서 좀 삼겹살을 통으로 준비를 해서 먹었거든요. 순제도 맛있네요. 아, 해피다, 해피. 근데 이 소스 진짜 잘 어울린다. 진짜 불삼겹 먹는 그런 느낌? 아, 볶음밥 빨리 가져.
야, 냄새가 미쳤어. 아, 근데 이거 아는 맛이라 그런지 야, 먹기도 전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뭐야, 날치알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와, 근데 이 볶음밥 진짜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, 제발. 와, 너무 맛있네요, 진짜. 아니,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에 한 입 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요즘 맨날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?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한 입 먹인다면? 야, 이거는 궁금한데? 물어나 볼게요. 밥 비볐어. 아, 자기 탄수라 좀 안 되나? 한 입만 딱 먹어요. 오늘의 마지막 식사라 생각하고. 이거 마지막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? 아, 안 억울할 거. 한 입 딱 먹어. 내가 깻잎 사줄게. 깻잎이 더 잘 어울려. 깻잎 맛? 깻잎이랑 응. 내가 딱 그 정석 조합. 아, 그 한 입 먹는데 맛있게 먹자. 진짜 맛있다. 와, 마요네즈가 미쳤다. 그치? 이거 안 넣을 수가 없어. 아, 진짜 맛있다. 한 입만 더 먹을까? 아, 그래. 그러면 딱 한 입만 더 먹자. 어차피 한 입 먹으나 두 입 먹으나 큰 차이 없으니까. 안 그래도 내가 두 번째 점심 식사를 지금쯤 하려고 했어. 아, 그렇군. 딱이네, 딱. 섬유질이야, 이거. 맛있네? 맛있지? 이 소스랑 같이 버무리니까 진짜 맛있더라고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? 맛있다고. 고마워요. 맛있다. 눈빛이 고마운 눈빛이 아닌데? 고마워요. 뿌듯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통삼겹에 쭈꾸미 먹어봤는데요. 이야,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었습니다. 오늘 먹은 쭈꾸미가 진짜 가격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제 기준에서는 거의 탑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켜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해야 될 점은 매운맛과 보통맛이 있거든요. 근데 꼭 매운맛으로 드세요. 보통맛은 먹으면서 으아 뭐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신라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하시는 분들은 매운맛 추천드립니다. 알았죠? 네, 오늘 영상도 맛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.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